정말로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은 사병이잖아요. 아, 너무 설레요. 오늘 그리고요. 사병이 생일날 저는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먹어가지고 미역국을 먹다가 딸기 주스도 먹고 뭐 호두 과자 뭐 과일까지 다 먹고. 지금은 컨디션이 좋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생일날 여기 누가 보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이뻐요.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골프도 진짜 예뻐요, 이거 글씨. 이것도 선물을 준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시간 되면 저는 제주스 커피 가려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엄마가 건강이 좋아지는 대로 제주스 커피 가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 인식물이나 내일 한번 있어봐요. 아 내일 태니의 날이네요? 우와 태니의 날 진짜 너무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마약이 진짜 위험해지더라고요. 먹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요. 저는요, 건강하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시기에, 정말 심장 코로나 아픈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랑 가족 지킴이죠. 보호해줘야 되고 등대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집에 도착할 때마다 가족들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요. 내생이 지나고 나서 시간 되면 그때 반응할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는 이거 뜨고 있거든요. 이거 오일 발라요, 오일. 이거 오일인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사용해 보시고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스킨도 이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바디. 이걸로 떠요. 이걸로 뜨는데, 역시 대단하죠? 오늘은 여름특집 오띠형특집이었는데, 너무 만나요. 그러면 인양할게요. 태영이를 생일 맞이하듯이 팬들. 그리고,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은행이 여명으로 남겨주신, 사생님들 빙고기로 치러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위에 채소 커피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유니메이드 TV에도 아시죠? 현자신의 언니가 형이 생일 맞이한다고 특집한대요!